안녕하세요. 이짤부네님의 호시 방송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이죠. 그쵸? 뭐 저랑은 뭐 별로 상관이 없는 날이지만, 그래도 초코초코. 그런 날이 있어요. 저는, 먹지 마세요. 저는 발렌타이데이 날 세상에 초코가 땡겨요. 근데 막 사먹긴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리만족하시라고. 케이크 눈이 자꾸 쳐다봐요. 자, 요거는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하고요. 초코 체리 생크림. 가격이 29,000원이었나? 오! 생크림 맛있는데? 29,000원이었네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띄어지냐? 일단 먹을게요. 오, 생크림 맛있는데? 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크림 완전 많이 들었어. 대박. 맛있어. 그래요. 그 나폴레옹 제과점이 중타 이상은 해요. 그래도 체리 씨 없는데? 오, 맛있다.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달잖아. 여기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맛있는 빵집은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근데 은근한 단맛이 있고, 그리고 빵이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크림도 촉촉하고, 그래서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시폰 마냥 좀 부들부들해요. 웅기뉴님께서 오늘도 등장한 삼지창. 역시 누나는 도구 쓸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누나 멋있어? 저는 초코케이크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꾸덕한 것보다. 꾸덕한 초코케이크는 진짜 한 조각이면 약간 질리는 느낌?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씨, 무슨 말 하려다 어떻게 이렇게 금세 까먹지? 크림이 생크림이어서 좋네요. 만약에 초코 크림이었으면 조금 너무 달 뻔했는데, 와, 되게 부드럽네요. 이건 거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조선호텔 뷔페가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케이크를 되게 맛있게 먹은 케이크인데,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이 맛이 좀 비슷하네요. 거기서 되게 거의 한판 먹고 왔었거든요. 좀 맛있었는데. 맞아, 부드러우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이거. 김현모 제과점 빵들의 먹방 해주세요. 저 했었어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한번 사와볼게요. 네, 맛있네요. 만족스럽네요. 여기가 제가 원래 최애 케이크가 나폴레옹 제과점에서는 호두 시폰 케이크 제가 최애거든요. 이건 거의 2네요. 넘버 2. 와, 부드러워.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요? 촉촉해가지고.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신선한 맛 나요. 신선해요. 약간 차가워서 그런가? 말뚝 탈 모양은 뭐지? 흘러내릴 것 같은 비주얼, 맞아. 아, 이런 빵 너무 좋아. 난 케이크 중에, 저는 케이크 중에 빵이 좀 촉촉한 걸 좋아해요. 지효님 들어가십니까?
마음에 든다. 어머. 체리 맛도 나나요? 체리가 씹히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가끔씩 체리가 있거든요? 윤영님께서 회사 이직했는데 적응이 힘들어요. 흑. 햇님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위로받아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친구도 있어요. 몇명 있지. 당연히 이제 회사들을 다 다니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들어보면은, 진짜 회사 생활이 진짜 힘들구나.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회사 생활이라는 걸잘 못해봤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사진관에서 혼자 일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막,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그 직장인들의 이렇게 회사원들하고, 그리고 위에 상사가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든, 사장,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너무 많이 시켜도 힘들고, 너무 안 시켜도 힘들고, 무시해서도 힘들고, 자기도 너무 일을 안 시켜도 힘들어하고, 진짜 힘듦은, 회사 생활의 힘듦은 진짜 여러 가지더라고요. 가까이 보여드려요? 이렇게? 언니, 사진학과 안 나오면 사진작가가 되기 힘들까요? 솔직히 저는 사진사랑은 좀 멀어요. 저는 그냥 사진관에서, 동네 사진관에서 포토샵 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지, 사진작가는 아니거든요? 가끔씩 뭐 가족사진 찍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근데 뭐지? 친척 동생이 사진작가예요. 연예인도 찍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친구도 안 그랬지만, 유학 같은 걸또안 다니면 되게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대학교도 꼭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그쪽 사진 쪽이나, 약간 예술 쪽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아직까지는, 진짜, 능력만 있어가지고, 막, 성공하는 시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술 쪽은 특히나. 응급 학벌 따지고, 유학 갔다 안 갔다니, 그거 따지고, 아직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희망을 안 드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들은 말을 살짝 해드린 거예요. 사진 쪽이 좀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나름 그래도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캐릭터 그림은 동물성 그림인가요? 식물성 그림인가요? 좀 섞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 그럼 안 나왔네?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0% 동물 그림도 100% 식물 그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비율이 다를 뿐이지. 왜냐면 너무 좋은 그림도 그냥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흐물거려서 못한대요. 어머, 어이가 없었네. 언니 생체리인가요? 근데 조금 실망해 그거네요 저는. 이게 생체리가 절임체리예요. 저는 아까 씨 조심하라길래 생크림 저기 생체리 쓰시는구나 했더니 이거 절임체리인데요? 통조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체리는 아니에요. 그 특유의 그 통조림 약간 그 맛이 나요. 오! 발렌타인 데이 맞이 춘삼 씨 용돈이에요. 꼭 전해주세요. 초콜릿 받은 남자 춘삼. 아, 우리 오빠 죄송해요. 우리 오빠 똥싸네요.
한번 알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오빠 지금 큰일 치르신 일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케이크는 대부분 식물성이더라고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거의 맞추려면 좀 어쩔 수 없죠. 어, 오빠 오셨어요? 잠시만요. 용서가 틀린 말 하면 어떡해, 오빠. 오빠, 같이 가자 하시네요. 아이고. 그래, 오빠. 아유, 부드럽네요, 진짜. 근데 은근히 오래 먹네요,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초콜릿 안 됩니다.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이에요. 절대 주워도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콜릿입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독립하셨나요? 저는 23살 때 한 2년 동안 한번 나와봐 살았었고 저 먹방한 지 3년 좀 지났죠. 한 3년 근 4년?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주스님께서 제빵사인데 동물성일 듯요. 모양 내기 힘들어서 섞인 거 쓰는데도 많은데 요즘은 동물성을 많이 써요. 되게 비싸다 그러던데? 진짜요? 제빵 하시는 분이세요? 빵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다. 도균님 오셨습니까? 도균님 이거 좀 하고 가야 되나? 도균님 가시자마자 독일 도착하셨죠? 도균님 가시자마자 화면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지웠다 깔아야 되는데 아 저번주에 오셨을 때 한번 해달라고 할걸 딱 가고 나니까 가시고 나니까 이러네. 프라잉 뉴블님께서 또 생도 2만원을 저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의미 없어요, 그런 건. 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의미 있는 혜니님과 춘산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얼마 안 되지만 춘산님 간식 사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후라이 뉴블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초콜릿 먹는 날이에요. 언니 강아지 되게 활동적이네요. 저희 집 강아지는 하루 종일 잠만 자요. 오빠도 거의 잠만 주무세요. 요즘 따라서 방송 때 좀 움직이시는 거지 거의 진짜 잠만 주무세요. 잠만 주무세요. 아 근데 실제로 베이킹이든 음식이든 만들면 냄새에 물려서 잘 안 먹게 돼요.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음식할 때 왜 음식 냄새 질려서 안 먹게 된다고 그러잖아. 저는 완전 더 힘맛도던데? 저는 제가 음식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먹고 싶어서. 맞아요. 호마호크 그만 먹고 싶어요. 제이님께서는 거기서 일하시나 보다. 그거 저기 아웃백에서 일하시나? 아 주방에서 10시간씩 음식하면 절대 안 그래요. 아 맞아 내 친구도 그렇다. 제 친구도 제 아는 동생도 셰프님이신데 셰프하고 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던데 뭐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입 짧은 햇님 바라기님께서 햇님 제 와이프가
햇님 드리려고 웃는 햇님 모양 쿠션 샀는데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고 있어. 햇님 모양 요 쿠션을 혹시 애기 있으시면 아이고 물어보는 거 아닌데 혹시 100만대 오시면 제가 눈앞에서 주시면은 거절을 못하거든요. 제가 원래 선물을 안 받잖아요. 제가 주소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아예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서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 안 돼요? 그러진 않거든요. 다음에 100만대 한번 오시면 눈앞에서 어떻게 선물을 거절하셨어요? 아우 감, 아우 넙죽 받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넙죽 받죠. 다음 실제로 만나요 뵈면. 눈앞에 아유. 응? 그리고 이러다가 없어졌다. 저는 빠바 알바하면서 처음에는 빵 먹어서 좋았는데 두 달 지나면서 보기도 싫어요? 오... 저는 정말 우리 호프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호프집에만 가면 진짜 겁나 먹거든요. 맨날 치킨 먹고 맨날 그 뭐죠? 하루 종일 지포튀김 주워 먹고 있고 하긴 엄마가 안 질리냐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나 진짜 막 입이 안 짧은 건가? 호프집 몇 년 동안 가도 아직도 그렇게 잘 먹는데 아니야 그래도 엄마 치킨이 살짝 질리긴 했었어 한순간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놀토로 보내시면 안 돼요 놀토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놀토는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거긴 촬영장이 아니에요 놀토로 보내시면 안 돼요 거기는 전혀 뭐 저는 출연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놀토로 어쨌든 보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 작가님들하고 피디님하고 회의하시는 작가 회의실이에요 아니 됩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드님도 어서오세요 오이 어머 진짜 이거 쓰러지네요 얼마나 부드러우면 진짜 동물성 같아 진짜 우리 영원님들 들어가세요 주무십니까 오늘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원래 목요일이 좀 힘들잖아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좀 힘들잖아요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어, 의외로 되게 천천히 먹은 것 같은데요? 10분 각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걸렸어요. 빵이 부드러우면서도 참 신기하네요. 아, 그냥 월요일, 금요일 다 힘들어요. 그쵸. 그쵸. 눈치가 없었네. 또 제가 눈치가 없었네. 눈치 있는 사람이다. 눈치 없으면 말 좀 해주세요. 저한테 냄새나면 냄새난다고 얘기 좀 해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포크, 이 큰 포크를 쓰니까 여리여리해 보여요. 어, 그러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 연봉협상 들어가잖아요? 이더위가 살짝 얘기하던데. 요즘 한창 연봉 협상 시즌이라고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로마 협상 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물론 요즘에 연봉 협상 기간이라곤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잖아요. 개이덕.
얘는 안 자고 보고 있었네? 아, 케이크 맛있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케이크를 공수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제가 점점 마음에 드네요,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먹고 벌써 12시가 지났네요. 내일 놀토 가야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